반갑습니다. 돈쌤입니다. 오늘은 당연히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에 대해서 해설이 필요한데 일단 FOMC를 앞두고 컨센서스, 동결을 하되 굉장히 매파적인 동결을 할 것이다. 동결을 하는데 뭐 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식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뭐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뭐 없지 않다는 식으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매파적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제 동결은 동결이었고 매파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일단 3월까지만 하더라도 파월은 인하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었던 느낌이죠. 특히 이제 작년 12월 FOMC 같은 경우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스탠스를 변화를 해가지고 지금 와서 꿈 같은 이야기지만 올해 금리나 뭐 6번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예상이 가능할 정도로 갑자기 급탄을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3월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유지해 갔었는데 그 이후로 물가 계속 올라오니까 뭔가 조금 몰리는 듯한 파월은 그 금리를 인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장의 예상보다는 파월이 좀 비둘기적으로 나왔고 성명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이 정도 나와서 시장이 좀 긴가민가했었죠. 근데 어쨌든 나중에 다시 내려왔지만 성명서 나오고 조금 올라갔다가 기자회견 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기자회견 때 그만큼 파월이 비둘기적 발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래도 말만 저렇지 믿을 수 없어 12월에도 저랬잖아 라고 해서 다시 믿음을 토해내긴 했습니다만 어제 움직임은 참 다이나믹했습니다. 보통 자고 일어나서 이런 차트를 봤다면 도대체 그 요때쯤에 파월이 무슨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됐나라고 했는데 파월은 요때 퇴장을 했어요.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끝나고 나니까 보통 이제 기자회견이 이렇게 비둘기적이면 끝나고 30분 동안은 조금 같은 방향으로 좀 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하락이 됐던 간에 상승이 됐던 간에. 근데 기자회견 내내 유지됐던 이 상승세가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로 쭉 빠졌다. 물론 요때쯤에 일본의 엔화 개입이 들어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되돌리고 있었어요. 참 재밌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난이도가 높죠.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그 놀라운 발언이 하나 나와가지고 실망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는 몇 번 겪어봤잖아요. 뭐 그러다가 뭐 실언 비슷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들켜버려서 뭐 날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몇 번 봤는데 기자회견 내내 좋았다가 기자회견 끝나고 이렇게 다 토해버리는 거는 아무리 이제 워딩이나 이런 것들 다시 읽어봐도 뭐 실망할 말은 없었어요. 기대보다 분명히 완화적이었거든요. 계속 완화적인 스탠스를 치니까 못 내려오고 있다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우리 12월 달에도 속았는데 또 속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빠졌던 것이 아닐까라는 건데 일단 물가에 대한 자신감은 이제 여전히 약하다. 물가에 대해서는 내려갈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물론 데이터를 보면서 전반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시장의 의심은 그거잖아요. 12월에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올해 6번도 가능할 것 같은 분위기를 열었다가 1분기 때 물가가 반등이 나고 나니까 6번이 한 번 정도로 줄어드는 과정이 지금까지의 조정의 빌미였잖아요. 그때도 사실 파월은 내려간다고 했지만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데이터가 다시 반등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또 데이터가 반등하면 오늘 했던 이런 완화적 발언은 또 말짱 도루묵이 될 거니까 일단 믿을 수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그래도 12월 때보다는 파월이 좋은 입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남아있는 인플레 압력이라는 게 특히 이제 뭐 서비스 쪽에 인플레 압력으로 남아있는 게 대부분이 이제 주택 관련이고 제가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CPI는 36%가 주거 관련인데 이거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반영되기가 좀 느리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파월이 그대로 하더라고요. 연준도 알고 있는 거지.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시장이 연준보다 더 긴축적인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좋은 현상이죠. 시장이 연준보다 더 완화적으로 나가서 김치국을 마시고 있다가 토하는 것보다 일단은 조정을 받을 건 받아놓고 연준보다 시장이 먼저 쫄아있다가 연준이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는데
무기징역이네. 뭐 어쨌든 망한 건 똑같지만 그래도 낫잖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호재기는 한데 어찌됐든 남아있는 인플레 압력이라는 거는 주택 관련 그리고 금융 관련이기 때문에 지금 주거 물가가 높게 나오는 이유 사실 임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계산이나 반영의 방식 문제거든요. 그 지난 영상에 제가 주제였지 않습니까? 실제는 많이 내려가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어제는 참 재밌었습니다. 잠자기가 힘들더라고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진짜 참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명서에 나온 것들은 양적 긴축 속도를 감소를 시켰죠. 양적 긴축이 지금 국채가 한 600이고 그리고 MBS 350인가 하고 합쳐서 950인가 하고 있는데 요건 그대로 유지하고 요거를 한 300 정도로 줄이지 않겠냐는 게 이제 컨센서스였어요. 컨센서스였는데 왜냐면 MBS는 전체 국채보다 훨씬 비중은 작은데 그 중에 연준이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줄이긴 줄여야 돼. 예, 그래서 줄이려면 국채를 줄이는 게 맞아서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를 줄이는 걸 봤는데 300 정도 줄였는데 250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줄이는 속도를 줄이는 거니까 완화되는 거잖아. 300만 원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250만 원이 줄어드니까 50만 원 번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하는 아니지만 그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연준이 좀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재무부가 7월까지 매주 2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한다. 네, 세금 걷었잖아요. 대충 추산해보니까 3,400억 달러 정도가 세금으로 걷어졌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많으면 한 4천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3,400억도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작은 건 아니거든요. 작년 미국 경제가 좋았고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세금도 그만큼 많이 걷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양적 긴축이 한 번에 950인데 3,400억이면 적어도 세 달 반 정도 거의 네 달에 가까운 양적 긴축을 그냥 재무부가 해버렸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갔죠. 이 돈 가지고 7월까지 매주 20억 달러씩 채권을 매입하겠다. 채권 매입하니까 재무부가 채권을 사고 시중에 돈을 주겠죠. 그러니까 50, 연준이 플러스 50이고 여긴 7월까지 매주 20이니까 한 달에 80억이죠. 그러면 한 달에 130억은 플러스가 된 겁니다. 도합이 130억 달러 정도는 생각보다는 유동성이 덜 줄어드는 걸로 해서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더니 아예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죠.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면서 약간 물가에 대한 자신감은 약간 흐리멍텅했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안 간다. 지금의 긴축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이제 파월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중앙은행장이 이 정도면 이제 금리 인상은 완전히 끝난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고 파월을 들킨 것 같아요. 인하를 하고 싶어 한다는 의심이 들었는데 그 의심이 조금 더 합리적 의심으로 가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채권 시장을 보면 지금도 약간씩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12월 첫 인하였다가 기자회견 전에 11월로 땡겨졌다가 기자회견이 끝나면서 이제 9월까지 넘어왔거든요. 이제 9월에 첫 인하 가능성이 높다로 넘어왔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9월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굉장히 높다 보고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파월은 경기가 됐던 아니면 물가가 더 내려가던 아니면 고용이 망가지던 셋 중 하나에서 하나라도 나오면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힌 점이에요. 세 개 다가 아니라 엔드가 아니라 하나만 나와도 간다는 겁니다. 그게 경기가 됐던 근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조금 낮죠. 미국 경기가 현재 좋으니까. 물가 가능성이 있죠.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아예 강의도 했고. 그리고 고용도 약간씩 둔화되고 있죠. 어제 ADP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표면적으로 좋았지만 금리가 내려갔던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헤드라인은 일자리가 늘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고용시장 둔화를 암시한다라고 해서 좀 빠졌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불 들어오면 인하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요거 두 개가 2분기 넘어가면 2분기 넘어가면 이거 불 들어온다. 아, 그걸로 9월에 한번 가고 그러고 나서 11월, 12월은 한번 재보지 않겠나. 아, 그래서 저는 많게는 2회 정도 가능성 아직까지 분명히 남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6월달이에요. 6월에 FOMC, 6월에 FOMC입니다. 이게 6월달에 뭐가 나와요? 6월달에 점도표 나오잖아요. 정도표에서 지금은 3번 인하로 돼 있잖아요. 요게 2번 인하로만 내려와도 호재죠. 왜? 시장은 한 번까지 생각을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 저는 이제 가능성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사실 5월 달은 이번에 FOMC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배제시키는 정도로 하고, 인하의 판을 까는 것은 이제 6월 달 FOMC로 가지 않겠나라고 저는 좀 일단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또 경기 얘기를 했는데, 그 1분기 GDP가 1.6이 나와가지고 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제 기자회견의 질문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파월이 재밌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봤다. 80년대를 얘기하겠죠. 그때를 내가 살아봤는데, 그래서 내가 잘 아는데 스태그도 없고 플레이션도 없다라고 라임을 맞춰가면서까지 이례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저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쏠림의 문제인 것이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미국과 비미국에서 격차 발생, 미국 안에서의 또 격차 발생, 즉 이제 쏠림 때문에 나온 문제지, 스태그플레이션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월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1분기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장은 줄어들고 물가는 반등이 있으니까 아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는, 물론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게 이제 정부 지출이 많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요. 소비의 성장 속도도 조금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계속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GDP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던 거는 순수출이 줄어들었다. 순수출이니까 수출은 이만큼 했는데 수입이 더 늘어나면서 순수출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증가라는 게 미국에서 많은 투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서 공장도 많이 짓고 하니까 미국 가게들은 이제 돈이 점점 줄어드니까 소비는 점점 홀링 다운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짓고 반도체 공장 짓고 뭘 짓고 하려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미국 메이드 인 USA가 없다 보니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순수출이 내려간 것이죠. 투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 투자한 거가 미국 입장에서 국산품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미국은 그렇게 제조 중심 국가가 아니니까 뭔가 설비 투자를 하고 할 때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투자를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워낙 제조업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호재입니다. 우리한테도 호재죠. 왜? 미국이 뭔가 투자를 할 때, 설비 투자할 때 산업재, 중간재 이런 거 다 어디서 사겠어요?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성장률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 나왔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미국이 많이 사니까. 미국이 생각보다 많이 사가지고 미국에서는 줄어들고 우리는 올라간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경제가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투자를 많이 하는데 투자의 주체가 미국은 원래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가계 소비가 줄을 이어 왔었는데, 지금은 가계 소비가 고금리 영향으로 점점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수요는 계속됐기 때문에 그 기업의 수요가 국내에서 생산이 그걸 다 쳐낼 수가 없어서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하다못해 중국 이런 데서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그 쇼크보다 훨씬 높고 미국조차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걸 놓고 표면적으로 1.6% 나왔어. 근데 지금 물가 반등하고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제 겉만 본 거다. 그래서 파월도 그걸 알고 스태그도 없고 플레이션도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여전히 106을 넘고 있는 달러지 않습니까? 달러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인데, 환율이 내려가려면 미국 안에 달러가 밖으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숨 날숨이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미국이 서비스업 위주로 경기가 좋았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만 돈이 돈단 말이에요. 미국인이 미국인한테 돈을 썼다고. 서비스업 위주니까. 이제는
기업 투자들이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수입을 했으면 돈을 한국이든 중국이든 멕시코든 달러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밖으로 달러가 나와오게 돼요. 그러면 환율의 상방 압력이 좀 약해지는 건 맞죠.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는 컨센서스가 딱 되면 환율이라는 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부담입니다. 근데 정점 찍고 내려오면 적정 수준까지 내려오는 내내 호재죠. 왜? 주식, 외국인들이 주식 살때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하면 수출 경쟁력이 확보되는 거니까. 정점만 찍었다는 게 판단되면은 요즘 화장품주 같은 거 좋잖아요. 저희도 화장품주 갖고 있는데. 왜겠어요? 원화가 약해지고 위안화가 약해졌는데 그 원화가 조금 더 약해졌다 보니까 중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물가가 빠진 거죠. 우리가 일본은 왜 많이 가요?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우리도 원화가 약세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때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비용이 높아지지만 일본을 가면 오히려 싸게 느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800만 명이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중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있어요. 왜? 위안화보다 원화가 더 작발랐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중국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화장품이잖아요. 중국 소비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한국 물건을 개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개인 소비잖아요. 그럼 중국 소비자는 일단 첫 번째가 화장품이지. 그러니까 화장품이 요즘 좋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율이라는 게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레벨도 중요하지만 꺾었다 내려간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요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비미국 경제권에서 달러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인상은 안 한다잖아 그러면 원화가 됐던 엔화가 됐던 위안화가 됐던 어쨌든 정점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비미국 경제권으로 달러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중국 관련주들이 요즘 좀 반응이 좋고 한때 절망적이었던 홍콩 지수 이런 데도 제법 많이 반등을 하는 것도 다 그런 가능성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